이를 크게 열고 뭐라고? 엄마 욕 받단다. 욕 받다. 욕 받다밖에 모르는 남자인 걸 어쩌랴. 어쨌든 긴 하루가 무사히 끝났다. 다시 일상의 평온함으로 돌아온 이튿날.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한 후 시댁에서 학교를 다니며 재순 씨와 나란히 졸업도 했던 은주 씨.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욕심은 아이들 때문에 잠시 내려놓았지만 공부 자체를 쉰 적은 없었다. 하루에 5분이나 10분씩이라도 틈날 때마다 공부를 하는데 무엇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을 잘하는 은주 씨가 하고 있는 공부는 대학원 진학에 필수인 토플 공부. 그런데 진도가 잘 안 나가 고전을 면치 못한다. 대학원 가기 이거 다 하면 완전 틀어서 대학원 갈 거야. 차도 언제 사는데요? 제가 진짜 오래됐는데 한 단어 한 개 한 개 외웠잖아요. 외우면 그 다음 날도 몰라. 애 하고 뭐 하고 이러다 단어들이 전부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는데. 결코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은주 씨. 만약 내가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시간도 널널한데 공부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혹시 시간도 부족하고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는 그 자체에 내 자신 스스로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내가. 얼마 전 예심을 통과한 어머님의 딸기 축제 노래자랑 본선이 가까워졌다. 컴퓨터 동영상으로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연습 중인데 바람잡이 며느리가 더 열심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 부녀회장까지 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수술 후 회복 중이라 연습도 많이 할 수 없는 어머님. 노래가 이렇게 반주가 나오는데 왠지 이렇게 반주를 이렇게 따라가는 기분이 아니고 내가 앞장을 서는데 반주는 꽁댕이에서 따라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선 탈락자가 본선 진출자를 연습시키는 게 이상하지만 노래자랑 경험은 은주 씨를 따라갈 수가 없다. 가. 어머니 가 이런다. 이래요. 근데 어머니는 사회부 일부터 시작해서 가정사까지 다 이렇게 고루고루 잘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시고 나서부터는 그런 자신감에 대한 그런 걸 많이 잃었거든요. 왜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런 걸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가요제 본선 날. 현수막까지 준비한 가족들. 최순옥 여사를 응원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까만 하이힐을 신은 오늘의 주인공. 내가 아까 밀 딱딱 하나 닦아올 때 바쁘다. 얼마 만에 신어보는 하이힐인지 모른다. 작은 집 식구들까지 총동원된 응원 무대. 모두들 기대가 크다. 삼랑진 딸기 축제는 규모가 큰 행사. 행사장으로 가는 길엔 차량이 가득하다. 조금 초조해 보이는 어머님. 작년 대회 대상 수상자로 여러 가지로 익숙한 은주 씨가 어머님을 모시고 행사장으로 간다. 대단한 규모의 관객석과 무대 설치가 끝난 행사장. TV 녹화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어둠이 내리자 가요제가 시작된다. 조용히 일어나 무대 뒤로 어머님을 찾아가는 은주 씨.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온 것인데 목을 아끼려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어머님. 떨지 말고 떨리면 이거 그냥 떨리면 이거. 내가 더 떨린다. 어쩔 수가.
어머님보다 은주 씨가 더 긴장한 것 같다. 나 어머니 안 뜨는데 왜 내가 뜨기노? 본격적인 가요제가 시작됐다. 언제 어디서나 제일 크게 웃는 은주 씨. 때때로 울리는 불합격의 종소리. 순서가 가까워진 어머니가 겉옷을 벗자 화려한 무대 의상이 드러난다. 잘 갑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침착하게 순서를 기다리는 어머니. 어려운 병도 이겨낸 저력일까, 마음을 비웠기 때문일까 차분하기만 하다. 무대에 올라간 사람보다 더 긴장한 가족들.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어머니의 노래가 시작된다. 기분 좋은 합격의 벨소리. 사돈 우리 함께 금강산 갑시다. 용성 부녀회장 최순호 씨 파이팅. 한쪽은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며느리고 저쪽 오른쪽에 남자분. 무대로 오신. 기다렸다는 듯 무대로 올라가는 은주 씨. 우리 시어머니 우리 4대 가족 사는 며느리. 그때 미랑 얼음골 축제 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노래 불러서 상 받았지요. 그때 1등 했습니다. 연말 교서대 나와가지고 은주 씨의 화려한 경력이 드러나는 순간. 이미 나한테 노래 한번 하고 들어가면 좋겠나. 누구만 더 노래 시키려고 그래 지금. 부부간의 손발도 잘 맞는다. 자 그럼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대에서도 잘 노는 진아. 할머니와 엄마의 뒤를 이을 것 같다. 너무 무리를 했는지 어머님은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은주 씨의 노래가 끝났다. 야 진짜 사랑한다. 한번 안아주세요. 아유, 보기 좋아라. 남편은 거기서 뭐하는 혼자서 지금. 자, 아름다운 가족인데요. 우리 아버님하고요, 우리 엄마하고요, 이모하고요, 삼촌하고 다 왔어요. 뭘 나와 또 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그야말로 대가족이다. 상주 씨 어머니 손 한번 들어주시고. 저 또. 저기 이모부하고 이모하고요. 뭔 집안에서 다 왔네 그냥. 박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바탕 흥겨운 은주 씨네 무대가 끝났다. 네. 무사히 순서를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는 어머님. 어머니 혹시 노래 잘했어요? 저 미량 며느리 자기 대로운데?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럽다. 잘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뭐 지금 막 반댕거. 알미도 잘했어요 진짜. 이제는 뭐 그거에 맡기고 뭐. 전. 모든 순서가 끝나고 발표와 시상이 남았다. 꽤 늦은 시간. 아이들은 지쳐 잠이 들고 두 사람은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기다린다. 시상을 위해 출연자들이 모두 나와 있는 무대. 떨려. 어떻게 떨려. 아차상입니다. 아차상부터 발표를 하는데 표도해야죠. 정지해 드립니다. 내야 되라니까. 어머니는 아니다. 아버지도 좀 긴장한 눈치. 교수상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배님 읍장이신 윤종철 읍장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복수상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미니지 트리 최순호 선생님.
폭소상이라는 말에 폭소가 터져 나오는데. 참 연예인들.